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대 1000m까지 두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최대 100m 이내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작 지자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항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정 핵심 과제로 다루는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격거리 규제 철폐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탓에 태양광 산업 관련 정책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가평군을 시작으로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로와 주택 등으로부터 최소 100에서 최대 5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격거리 규제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으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격거리 규제에 따라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천시의 경우 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를 500m나 두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주택 300m, 도로 200m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이격거리 기준을 두자 정부는 올해 초 이격거리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까지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129곳이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대 1000m까지 두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최대 100m 이내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실제 개선에 나선 시군을 대상으로 향후 융복합 지원 사업과 집적화단지 지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정작 지자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항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입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 역시 태양광 시설에 이격거리를 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고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도 차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치 않는다면 향후 탄소 중립 달성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일 태양에너지 전시상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